아까 전에 봤던 게 뭐였냐면, 저희 이제 그 영재 14조 3항까지 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정액 환급연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뭐 환급을 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 뒤에 넘겨보시면 단서에 비적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별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간이정액 환급, 그러니까 저기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액 환급을 적용받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즉, 정액 환급으로 적용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하기 싫을 때는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개별 환급하고 정액 환급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 원래 원칙적으로는 개별 환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액 환급을 적용받겠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적용 먼저 받게 됐을 때는 일정 기간까지는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의 효력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원래대로 개별 환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다음에 4항입니다. 정액 환급 율표가 적용되는 물품. 이게 뭐였냐면은 특수공정 물품이었죠. 특수공정 물품이 그 정액 환급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 정액 환급에 따른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이 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5항.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모든 업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환급에 따라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요. 다만 이걸 했을 때 적용받게 됐을 때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또 원래대로 개별 환급 받겠다고 하는 것을 하려면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데 그거를 받게 된 이후부터는 승인받고 나서부터는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서 다시 원래대로 개별 환급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항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 율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 환급 율표의 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 승인 또는 적용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미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 두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원래 비적용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2년 동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래서 밑에 가보면 단서가 있어요. 다만 지금 예외적으로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1호 소요량 계산서 작성이 곤란하게 되는 때, 2호 지금 산출된 정액 환급 율표에 의해서 나오게 됐던 환급액이 개별 환급에 따라서 받게 됐던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되는 때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별 환급 때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정액 환급 율표에 따라서 환급받게 되면 환급액이 과소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낮은 거예요. 70%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다시 개별 환급을 적용받는 것들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7항입니다. 3항 단서 또는 6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외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하지 않고 제6항에 따라서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원칙적으로, 자, 모든 물품은, 개별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쵸? 즉, 내가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됐던 환급 대상 원재료를 산출해서, 즉, 소요량을 산출해서, 그에 따라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세관에서는 표준 소유량 같은 것들도 고시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개별 환급 말고 조금 적게 환급 받더라도 그냥 정액 환급 율표에 따라서 정액 환급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적용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세관장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가 되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환급에 적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환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개별 환급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비적용 승인이죠. 이 둘 다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원칙적으로는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2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돼요. 2년 동안은 유지를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예외가 나오는 것이 있었죠. 두 가지. 곤란한 경우. 소유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 두 번째로는 7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다시 2년 이내에도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7항에서는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것을 승인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정액 환급 지표를 적용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내가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인되고 나서 이후에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액 환급 지표를 적용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8항 가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미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호 법제 13조 1항에 따라 정액 환급 지표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고 써 있네요. 왼쪽에 가서 보니까 13조 1항이 뭐였냐면, 아까 보셨던 특수공정 물품, 그 다음에 간이정액 환급 율표를 고시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호, 법제 13조 4항에 따라서 조정 고시를 하는 경우라고 써 있고요. 왼쪽에 가서 보니까 4항이 있는데, 일단은 법부터 가서 볼게요. 왼쪽에 가서 보시면 다시 13조 1항은 지금 관세청장은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액 환급율표를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즉 재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2항에서는 그렇게 지금 환급율표가 나온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봐서 실제로 그렇게 납부했던 세금은 아니지만 그거만큼에 대해서 환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는 생산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보고요. 다음 3항, 정액 환급 율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 환급 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정액 환급 율표로 하는 것들이 재정이 돼서 고시가 된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취급하는 물품이 거기에 없는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고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취급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환급 율표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한번 들어갈 수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고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항에서는 이제 조정 고시가 나와 있어요. 관세청장은 수출 구조, 원재료 수입 구조, 관세율, 환율의 변동 등으로 그 환급 율표에 정해져 있는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정액 환급 율표를 문제에 고시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수출 구조라든지 관세율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정액 환급 율표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 고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시행령 제8항 가보시면 정액 환급 율표를 고시하는 경우이거나 조정해서 고시를 할 때는 관세청장은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할 수 있다 아니죠? 협의를 하고 나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고시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시행령 제15조 가보겠습니다. 특수공정물품의 정액 환급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생산공정이 특수한 추출물품의 정액 환급율표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입 또는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점이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지금 수입을 하거나 매입했던 원재료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근거로 해서 지금 고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관세청장은 특수공정물품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그 환급율표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생산한 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 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세액,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액 환급율표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밑에 가보겠습니다. 명 제16조입니다. 사실은 저희 특수공정물품 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안 돼요.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16조 있잖아요. 16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간이 정액 환급이 거의 사용되게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율표, 이거 저희가 간이정액환급율표로 말을 쓰는데요. 이거 정할 때는 똑같이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품목 변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별로 그 만원 단위당, 만원당 얼마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A란 물품은 만원당 10원. 이 환급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B라고 하는 물품은 만원 단위당 뭐 30원 정도를 환급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할 때는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 납부세액, 평균 환급액 등을 고려해가지고 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 품목 변호별로 환급 실적이 없거나 미미해서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에 간이 정액 환급율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존에 고시를 했었던 그 정액 환급율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그 근거가 되는 시점에서의 평균 납부액 또는 평균 환급세액을 가지고 산정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했던 그 내용을 보고 조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가볼게요. 간이정액 환급율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한 물품에만 적용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써있잖아요. 특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고 말을 쓰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그 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1호,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에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일 것. 그렇죠. 지금 직전 2년 동안에 매년도에 1년으로 봤을 때 환급 실적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환급 실적이 6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세한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 환급 실적 안에는 기납증 발급 실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환급을 받은 것이거나 또는 기납증을 발급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전체 다 합쳐봤을 때 매년도,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직전 2년이라고 하게 되면 2020년, 2019년도 때 환급받은 금액이 각각의 연도에서 6억 원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호,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일까지의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급 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 신청한 날까지의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2호는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1호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치에 대한 실적이 있는 거겠죠. 근데 2호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업체라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도, 신청한 날, 그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2021년 9월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지금 9월 될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6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요건을, 다음에 강코에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와 있는 1호 같은 경우는 직전 2년이기 때문에 2021년으로 얘기했을 때는 2020년, 2019년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겠죠. 앞선 2년 동안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크지 않았었는데 당해 연도에 환급액이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호에서는 당해 연도를 갖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년도, 즉 직전 2년 동안에는 환급액이 크지 않았었는데 지금 신청을 하는 이 시점에서 환급액이 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호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없는 업체도 가능하겠지만 실적이 있는 업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받는다라는 거겠죠. 다시 왼쪽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 제2항에 후단 가볼게요. 자, 이 경우에 수출자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는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간이정액 환급은 생산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중소기업이라 했을 경우에는 내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해 온다? 얘는 간이정액 환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는 생산자가 신청하는 경우라고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만든 것을 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생산을 하거나 해야 돼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영제 17조 가볼게요. 정액 환급률표에 고시 요청이 있는데 뭐 1항에서는 지금 고시 요청하는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뭐 신청서, 뭐 원재료 내역 이런 게 나와 있고요. 2항에서는 관세청장은 고시 요청 받으면 뭐 서류, 환급 실정 등을 가지고 이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법제 14조 가보겠습니다. 환급 신청 나와 있는데요. 자, 1항에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 환급을 받으려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으로 지정한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급 신청하는 것들은 밑에 가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출 등에 제공한 날부터 2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봤던 자료 있었잖아요. 여기 정리된 자료 한번 가보시면 여기 가서 볼게요. 지금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출 등 다음에 환급하고 환급 신청 기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게 2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원상태 수출을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관세법 상에 나와 있는 106조 1항이 있었거든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관세법 상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한하고 환급법상 환급 신청 기한이 서로 같을까요? 다르죠. 환급 신청 기한이 저희 관세법에서 뭘 말을 하는 걸까요? 환급 청구권이잖아요. 환급 청구권. 5년이지 않았었나요? 5년? 그렇죠.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5년이잖아요. 5년. 그래서 그때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저희가 그 관세법 106조 1항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 신고 수리일 또는 보세 공장 반입 신고일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급법은요.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잖아요. 기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법으로 오게 되면
지금 원칙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여기 수출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쭉 가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요. 환급 신청권자가 나와 있네요. 신청권자. 자, 1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 4조 1호가 뭐냐면 유상수출이거나 무상수출인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지금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필증을 갖고 온 겁니다. 네, 필증 잠깐 같이 볼게요. 수출신고 필증을 가서 보시면은, 자, 이게 그 어디에 보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2번에 왼쪽 황단 보시면은 수출 화주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 보이시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제조자라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4번 동그라미 옆에 보면 환급신청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번이 뭐냐면 수출 대행자, 수출 화주죠. 이게 바로 수출자. 2번은요, 제조자죠. 밑에 보시면 자동 간이 정액 환급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죠. 환급 신청인 여기 보시면은, 자, 1번 또는 2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보셨던 시행령 18조 제1항 1호에 나와 있던 겁니다. 둘 중에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제조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수출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수신고 할 때 환급 신청인을 저로 두고 있었거든요. 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급 받는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 신고를 정정해야 됩니다. 수출 신고 정정해서 환급 신청인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는 이게 환급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세관에 제출할 때는 그 환급권을 양도한다라는 것을 갖고 와야 돼요. 양도 양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권리에 대한 것이 확인됐을 때 세관에서 정정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나머지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반입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별도로 정해진 서류상에서 지금 그렇게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들이 지금 법인이 합병되거나 이제 했을 때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인이 지금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에 가볼게요. 자, 이게 그 본문이 뭐였냐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수출 등이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죠. 단서가 있었어요.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가보니까 보정이고 수정이고 경정이네요.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환급금액이나 과다 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추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징.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추징 사유 발생했을 때는 그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처음에 수입하게 됐을 때 저는 수입하는 물품이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관세율표, 그러니까 HS코드에 따라서 저희가 세율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관세율표, 관세율이라 하는 것들은 HS코드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적용받는 거란 말이죠. 저는 원래는 0% 물품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수입신고했던 물품이 제가 신고를 잘못해서 관세율이 0%였기 때문에 전 처음에 납부했던 관세가 없었어요. 그러면 환급받을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신고에 오류가 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납부했던 세액이 증가되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납세자가 스스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관에서 확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납세자가 하는 방법은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죠. 세관에서 하는 것들은 경정이잖아요. 경정.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원래 저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데 반대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환급신청을 안 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로 납부하게 된 거죠. 원래 관세를 안 냈거나 적게 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추징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죠. 뭐 추징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정정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정을 하게 됐을 때 돈을 더 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부터 2년까지는 추가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제가 추징 당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억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추징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니까 3호로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환급 금액이나 과다 환급 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과다하게 환급 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100원 환급 받는 거였는데 150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관에서는 제가 원래는 100원 받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원래는 150원에서 50원만 차액하면 차액만큼만 추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앞전에 관세법에서 감면 신청 절차를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부가고지가 되는 경우에는 5일 안으로 재신청을 하는 절차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최초에 적용받았던 감면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과다 환급 받은 경우에도 원래 환급 받았던 게 있을 거잖아요. 원래 150원 받으면 안 됐던 건데 100원 받았어야 되는 건데 150원 받았을 때는 일단은 150원 전체를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을 하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감면 신청을 다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성격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최초에 그 과다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세관으로부터 징수가 되거나 또는 자진 신고하고 나서 납부하는 경우라 봤을 때는 내가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다 내고 다시 환급 받을 금액만 재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까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되고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발생이 된 거예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까지는 추가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가볼게요. 세관장은 환급 신청을 받았을 때는 환급 신청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는데 정황 여부 대해서는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관세법에 가보면 38조에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사후 세액 심사 원칙. 거기서도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하고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장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를 하는데 그 납부했던 세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하게 돼 있었잖아요. 같은 말이죠.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관장이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 수입신고, 그러니까 환급신청 처리 전에, 그렇죠. 환급 처리 전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급 먼저 해주고 나서 환급 후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급 전에 심사하는 것도 나오는 게 있겠죠. 밑에 보시면 3항에 나와 있어요. 2항에서는 환급 후 심사, 3항은 환급 전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행규칙 13조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환급전 심사라고 해가지고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그 사유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요. 지금 나머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까 저희 봤었던 영제 18조 4항 가서 보면요. 환급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나와 있는데 여기 1호로 보시면은 지금 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판매, 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부터 이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면은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 수리일 등에부터 이제 완료하고 나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증 할 때는 이제 계좌번호를 미리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계좌번호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나중에 환급받는 부분인 것이고, 나머지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제 19조에서는 환급신청세관을 정해가지고 이제 환급받는 것인데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환급금의 사후심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신고서에 들어가 있던 사항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환급받은 세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환급 후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심사 방법이 서류나 실지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지조사는 현장 방문을 말을 하는 거겠죠. 제조하는 장소에 가서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서류 심사를 할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실지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환급 신청일부터 5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5년일까요? 저희가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5년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게 있었죠. 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법제 15조 보시면 전산처리 설비의 이용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저희 관세법에 가보시면 327조 나오는 거 있었거든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의 운영 사업자 관련해가지고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급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 게 저희 관세법에 가보시면은 환급금 지급하는 절차가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재정법 17조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모든 금액은 세입금으로 한다 또는 세출금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 계정에서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일련의 절차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저희가 앞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관세법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자, 여기 세관장이 있을 거예요. 세관장. 세관장이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환급 신청인이 있겠죠. 환급 신청한 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은행.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좌가 여기 있거든요. 한국은행의 소관 세입금 계정이 있잖아요. 세관에서 절차가 이거죠. 환급 신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하게 됐을 때는 세관에서는 심사를 하겠죠. 저희 관세법에 따르면은 신청을 받으면 즉시 관세 환급금을 결정하게 되고 그렇죠. 지체 없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것들은 30일 안으로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사하고 나서 이제 내가 결정해서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환급 통지를 먼저 하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지급 지시하게 되잖아요. 환급 지시. 여기 있는 자에게 돈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지급 지시를 환급 지시 받은 거랑 여기 환급금 통지 받은 거랑 비교해 가지고 이 자가 정당 걸자 맞는지 확인한 게 나왔었잖아요. 신분 확인하고 이런 게 그렇게 나왔던 게 있었죠. 그걸 가지고 보고 나서 이제 이당 없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돈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돈을 보낼 때는 환급 신청인이 그 전에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요. 여기 계좌가 개설된 곳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쭉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지급 자금의 정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앞에 쭉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편입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법제 17조 가보시면은 환급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게 있었잖아요. 여기 환급이 지금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환급의 제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하는지 보게 되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환급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제2항에서 이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조, 법제 18조 가서 보시면은 제4조 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라고 써있는데 아까 4조가 뭐였냐면 관세 등의 수출 등, 그죠? 저희 환급법상에 나와 있었던 환급 대상 수출 등을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법제 4조 2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말 쓰고 있는 게 있었고, 이게 뭐냐면 판매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공되어서 환급받은 물품이 지금 사후 관리를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3년의 범위에서 관청에 정하는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저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공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다 보면은 여기 판매하거나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지금 사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국산 승용차의 판매라든지 자본재의 수입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사후 관리 대상에 들어갔던 것들은 이렇게 다른 용도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한 자로부터 바로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세관장의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제 19조 가보시면 환급을 가름하여 뭐 하게 되는 세율 인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이 뭐냐면 저희가 물품을 수입한 다음에 수출 등을 하게 되면 관세 환급을 받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세율을 인하한 상태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이라 말을 쓰고 있죠. 원래 원칙은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 등에 제공됐을 때 관세 등의 환급을 받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물품이 주로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시켜가지고 적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환급받을 금액만큼에 대해서 인하된 상태로 수입신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관세 등의 세율 인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면은 지금 세율 인하 그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고 합니다.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지금 뭐 협의하는 과정, 통보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앞에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많았어가지고 거기를 좀 많이 봤던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뭐 20조 가보시면은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이 나와 있고요. 저희 관세법 상에 갔을 때 제12조에 나왔던 신고서류의 보관 기간이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옆에 보시면 서류의 보관과 제출 등 보시면 그 기간이 좀 다른 것들이 일부 있어요. 5년, 3년, 3년, 3년 써 있는데 여기 나온 숫자들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관 대상 서류하고 기간 정도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보면 자 21조에서 과다 환급금의 징수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말이 뭐냐면 지금 과다하게 환급 받으면 저희 관세법도 마찬가지인 게 과다 환급 받았을 때는 저희 관세법 제47조에 따라서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성격에 대해서 또 따로 돈을 추가로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보니까 지금 1호에서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호에서는 과다하게 지금 증명받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기납증, 분증은 환급받은 것이 아니라 환급을 받기 위해서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인데,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인데, 뒤에 보시면 이미 환급 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증명됐다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아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환급이 돼버렸다고 해가지고 이미 사용돼서 수정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환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호,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출 등이 제공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적이나 기적이 된 사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선적이나 기적이 안된 상태에서 수출 신고가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호죠. 여기 보니까 정액 환급예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정액 환급예표에 따라서 환급받은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액 환급예표는 HS 코드별로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신고를 잘못해버리면 저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대상이 아닌데 제가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과다 환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2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다 환급 받았을 때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여기 밑에 가보면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이렇게 가산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그 1항에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원칙적으로 1일 10만 분의 39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법이랑 달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관세 환급금의 이자율하고 한태법상에 나와 있는 이자율은 따로 다르거든요. 이거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이제 1일 10만 분의 39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다시 왼쪽에 가보시면요. 지금 3항 가보시면 지금 그 징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게 나와 있고요. 추징하겠다고 하는 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제4항에서 자진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진신고. 환급법상에서는 과다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절차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가보니까요. 지금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정산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할 금액 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관장에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납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 보시면 자진신고했을 때의 이율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밑에 가 보면 지금 이 30, 그 시행령 30조 밑에 2항이 있잖아요. 2항에 가 보시면 지금 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1에 10만 분의 10으로 한다라고는 보이시죠? 지금 위에서는 1에 10만 분의 39였는데 지금 1에 10만 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내는 거죠. 이제야 덜 내는 것인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더 내려가면 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연 1000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번에 개정된 거거든요. 이거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는 1에 10만 분의 39, 자진신고했을 때는 1에 10만 분의 10인데 3개월 이내 했을 때는 연 1000분의 12가 됩니다. 즉 자진신고했을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1에 10만 분의 10, 3개월 이내는 연 1000분의 12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좀 힘주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 31조 제2항에 가보시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관세법 21조 1항이 뭐냐면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일자 말하거든요. 그것이 지나기 전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그 사망에서는 납부 기한이 나와 있죠. 15일 안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진신고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것을 정정한다, 고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관세법에서도 보정신청했을 때 가산세 발생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정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정정을 했는데 지금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으로 정정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 건데 여기 보시는 자진신고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가보시면은 지금 사항에 그 단서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1호, 2호, 3호가 있어요. 얘네들은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나서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관세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통지는 받지 않았지만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 추징하겠다고 이미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기 때문에 이때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22조 가보시면 반대로 과소환급금의 환급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소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가보시면 시행령 32조가 있잖아요. 여기 가보면 세관장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라고 써있죠. 과소환급금이 지급되는 것들은 세관장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관세법에서는 저희 48조에 따라서 내가 납부할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기책을 불문하잖아요. 세관장 기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못 신고한 경우라도 그 환급 가상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특법은 없는 거죠. 한특법은 세관장이 잘못했을 때 한해서만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저희 관세법상에 나오는 환급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잘못 알아가지고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도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환급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세관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을, 그러니까 가산금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가서 보니까 이제 법제 23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기출문제였던 거죠. 벌칙 규정에 나왔던 것인데 올해 다섯 가지 쓰라고 나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진 안 나올 거예요. 똑같진 안 나올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환급받은 차 뭐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벌칙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미수범 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사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의 변과, 그렇죠? 원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것을 변과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제한 가중 규정을 두는 것이 있는데요. 관세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관세범을 말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요. 형법에서는 제한 가중을 두는 것이 있는데요. 관세법하고 환특법들은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있죠. 양벌 규정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도 함께 처벌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벌칙 규정은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겁니다.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잖아요.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미수범, 예비범 등은 행위를 한 사람인 거고 교사범, 방조범 이 사람들은 행위한 자가 아니잖아요. 행위자가 아니긴 하지만 교사했다, 방조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원래 원칙은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인데 양벌 규정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위자 말고도 지금 감독을 하는 자도 같이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4조에서는 조사와 처분 나와 있는데요. 관세법의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답니다. 판특법 24조까지 다 봤는데 사실 앞에를 좀 많이 했었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 좀 넘어간 것도 있긴 한데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스스로 보시면서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드렸던 이 비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빈칸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잘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학원 게시판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